지금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이 왔습니다. 73년 전 바로 이날 새조선의 하늘가에 우리의 국기가 자랑스럽게 휘날렸습니다. 성스러운 남홍색 공화국기가 창공 높이 퍼덕이는 이 나라의 하늘 아래에서 온 여러 세대의 국민들이 애국의 피와 땀으로 조국 청사를 빛내어 왔습니다. 협사인은 만난 시련을 뚫고 헤쳐 마침내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와 더불어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를 맞이한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불덩이 같은 이 부름으로 심장을 끓이며 이 나라의 국민들이 9월의 하늘가에 국기를 띄웁니다. 시련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 고난 속에서 더 따뜻하고 화목해지는 사회, 도시와 마을, 공장과 협동볼, 그리고 명절을 맞은 집집마다에서 남녀로서 모두가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를 찬란한 공화국기에 실으며 애국의 피를 더욱 세차게 끓이고 있습니다. 수도의 밤거리들은 공화국 창건절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더 환희롭고 잠들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더욱 활기에 넘쳐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수도 평양만이 아닌 온 나라가 명절의 이 밤 경축의 축배를 들며 어머니 조국의 생일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돌을 경축하는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게 됩니다. 오늘 진행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에는 평양시 당원사단 총대를 선두로 37개의 열병 총대가 참가하게 됩니다. 전 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전민 무장화가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또 하나의 믿음직한 자위적 힘의 실체를 보여주게 될 이번 열병식장으로 온 나라의 마음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광장에 모여온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 총대의 전투원들과 각계층 군중들은 정규적 혁명 무력을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 체계를 세우시어 전민 무장화의 강위력한 성세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군악대의 례식이 시작됐습니다.
공화국 창건 일은 세돌세 드리는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안고 여기 김일성 광장으로 모여온 전국의 수많은 노력 혁신자들과 관중들 앞에서 이제 우리 군악대는 박력 있고 특색 있는 연주 리스틱으로 경축 분위기를 한층 돋궈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73년의 려정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따라 조국과 함께 울고 웃으며 구강조국 건설의 반석이 되고 주춧돌이 되어온 공화국 국민들의 순결무구한 애국의 마음과 의지로 빛나는 영광의 행로를 안아보고 있습니다. 있는 선율과 잘쨍인 태형 표나로 일관된 군악 내식은 자주로 전업넣고 자력으로 부강하며 자위로 굳건한 나라, 세계적인 전략 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조국의 비약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그 로고가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조남으로 빛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되었습니다. 밤하늘을 공화국 기로 뒤덮으며 낙하산병들이 강화 기교를 펼쳤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기적과 미훈, 승리와 영광은 조선노동당 그 품에서만 꽃어난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자기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그때로부터 저국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온 향도의 우리 당, 어머니 당이 있기에 이 땅에서는 모든 꿈이 현실로 꽃어나는 참다운 인민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민위천, 이는 우리 공화국이 장구한 세월 그 어느 하루 한시도 떼어놓은 적 없는 근본 리념, 근본 뿌리입니다. 비행기들이 경축광장의 상공을 나르며 공화국 장건전의 경축 분위기를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영한 비행사들에게 관중들은 열광적인 환호로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 위대한 우리 국가가 있고 애국의 열정 아낌없이 바쳐가는 인민의 무한한 힘이 있기에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는 부강하고 번영한 인민의 리상 사회가 반드시 일어서게 되리라는 확신으로 하여 우리의 가슴 뿌듯합니다. 어머니 조국이 드리는 아름다운 축하의 꽃다발인가, 부채살 모양의 비행운을 새기며 비행기들이 수도 평양의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지금 열병식 추악을 맡아하게 될 국무위원회 연주단과 국방성 중앙군악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 종대들의 입장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열병 정대들이 열병 광장에 들어서는 입장식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당의 정규적 혁명 무력,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익척 부대인 영영한 민간 및 안전 무력 전투원들이 열병식이 진행되게 될 광장으로 허무당당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터와 초서, 직업과 직무는 서로 달라도 민간 무력의 군복을 떨쳐 입고 마음도 발걸음도 하나로 맞추며 사기충천 행진해 갑니다. 혁명의 총창을 빗겨 들고 광장으로 들어서는 열병 대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인민이 국가이고 후방이며 정규군이라는 국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의 새 역사를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세차게 부비치고 있습니다. 불세출의 미인 전설적 용장 김정은 동지로 피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떨치는 인민방위 무력의 영영한 저 기상. 우리의 민간 및 안전 무력을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의 본태를 튼튼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조국과 향토를 더욱 억척같이 사수하며 창조와 건설의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기는 국가 방위력으로 강화 발전시켜주신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과 인민 앞에 싸우신 불멸의 업적입니다. 앞에 날리는 붉은 길은 백두에서 나붓기던 수룡 옹위의 기치, 틀어준 총대는 수룡 보위에 녹시 우린 혁명의 붉은 총대, 수룡 결사 옹위 정신을 만착약한 충성의 태호. 무적의 전투력을 지닌 혁명적 무장력,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역량, 이것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장성 강화된 우리의 민간 및 안전 무력의 참모습입니다. 방위와 인민 보위의 힘있는 역량인 우리의 미더운 안전무력열병정대 대원들,
조령포위, 제도포위, 인민포위의 전초선에서 혁명의 붉은 방패, 붉은 맹수가 되어 자기의 본분을 다해가고 있는 혁명의 포위자, 계급투쟁의 전초병들이 전진합니다. 내짚는 발걸음마다, 틀어진 총창마다 열정의 의지가 비껴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간 무력의 본보기, 강한 혁명성과 조직성, 조율성과 집단주의 정신을 지닌 무족의 민간 및 안전 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축하를 받으시라, 우리의 영용한 민간 및 안전 무력의 전투원들이여. 9월 9일 0시, 우리 모두는 그처럼 고대하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광장 주석단에 나오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와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에게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천만의 심장이 분화구를 터쳐 열광하는 김일성 광장, 만세 함성, 경축의 축포성이 온 천지를 진감하고 있습니다. 주체 100년대의 첫 해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0년 기간, 가장 숭고한 애국 이념, 애국 의지를 지니시고 자신의 심신을 깡그리 불태워오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심혈과 로고의 날과 달들이 어려와 경축의 이 밤, 졸세 애국자를 우러러 천만이 터치는 환호성, 이리도 열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 동지, 조영원 동지, 김덕훈 동지, 박정천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이 조석단에 나왔습니다. 당과 정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 온 김용남 동지, 박봉주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김경옥 동지, 김정임 동지가 조석단에 초대됐습니다.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 일꾼들, 공화국의 강화 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한 노력혁신자들, 공로자들이 조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초대석에는 경축행사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환희의 순간입니까? 반군적인 역사의 분수령에서 다 큰 승리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 주시고 미중유의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온 만방에 떨쳐주신 김정은 동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공화국 무력의 총사령관이시며 우리민의 위대한 오보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전체 인민들과 민간민 안전무력 열병대원들은 최대의 경의와 영광을 삼가드립니다. 국기를 형상한 천여 명의 여성들이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받들어 국가의 부흥을 위해 오늘에로 달려온 이 나라 내 국민들의 마음과 마음들에 실려 라몽세 공화국기가 경축의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구한 세월의 실록과도 같이 격동의 사변들로 이어진 빛나는 로종도와 같이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역사를 심장 깊이 새겨주는 승리의 기폭입니다. 역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 노도쳐 전진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억센 기상과 강의하고 충직한 이 나라 국민들의 의지가 비껴있는 공화국기는 진정 우리의 영광이고 긍지입니다. 노동계급과 농업 근로자, 지식인 대표들이 우리의 공화국기를 받쳐들고 국기 계양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73년 전 근로하는 인민이 자기의 손으로 소중히 받들어 올린 라몽세 공화국 깃발. 위대한 강중앙을 따라 세계 하늘가에 변함없이 휘날려온 성스러운 공화국 깃발. 우리 공화국 무력의 명예 위병대가 삼가 국기를 넘겨받아 국기 계양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열병군의 차렷! 국기를 향해 우린! 우리 국가를 받드는 인민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애국으로 뭉친 거대한 그 힘이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위상을 또 얼마나 아득한 높이로 올려세우게 되는가를 세계 앞에 보여주는 역사의 시각입니다.
슛! 올해 빛나는 조국이 조악되는 가운데 공화국 창건절을 경축하여 21발의 예포가 발사됩니다. 강정한 예포의 포성은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철의 요새를 전변시켜주신 절세의 미인들께 드리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찬가의 메아리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책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 동지가 연설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국가의 민간 및 안전무력 지휘관 동지들과 전투원 동지들, 존경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내외빈 동지들,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3돌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의 장엄한 열병식은 공화국의 아들딸들이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가장 숭고한 경의이며 온갖 도전과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고 자기 힘으로 위대한 조국의 역사를 창조한 승리자들의 대행진입니다. 우리 인민이 공화국의 새 깃발을 높이 들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며 고무당당히 광장을 행진해 갔던 그 날로부터 73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온 세계가 경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위대한 역사, 영예로운 우리 국호와 국기를 그대로 안고 이 경축광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건국의 첫 기술계에서 내들었던 사상과 리념, 제도와 전통을 꿋꿋이 수호하여 사회주의 위협 수행의 줄기찬 행로에서 창건 73돌을 맞이한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사변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73년이 시대와 역사 후에 거연히 떠오르는 이 시각,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영광을 찾아주시고 한평생을 다 바쳐 빛내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우리 국가의 모든 승리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자유와 독립,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 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위협에 고귀한 생명을 바쳤으며 강국의 터전을 튼튼히 닦아 우리 세대에 넘겨주신 항일혁명 선열들과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 천리마 시대의 주인공들을 비롯한 혁명의 로 선배들에게 숭고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에 크게 공헌한 남다른 자랑과 긍지를 안고 뜻깊은 이 자리에 초대되신 노력 혁신자들과 공로자들, 창조와 위훈의 보람찬 투쟁 속에 국경절을 맞이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역 땅에서 공화국 국민의 자존심과 영예를 지키며 사회주의 조국에 힘을 더해주는 청년을 비롯한 해외 동포 조직들과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동지들, 존엄과 영광을 찾고 그 존엄을 억세게 키워온 공화국의 이른 새해는 결코 레사롭고 평탄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은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였지만 우리는 전진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너무도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묻어야 했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느 국가도 당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헤쳐오면서도 우리 국가가 자기의 선택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은 사회주의 제도가 바로 인민을 가장 신성하고 힘있는 존재로 떠받드는 인민의 새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존엄이 귀중하고 우리 인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기에 우리 당과 국가는 압살과 제재의 역풍이 몰아칠수록 사회주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었고 유혹의 바람이 불어올수록 자립, 자유의 기둥을 더 억척같이 박으며 주체의 길, 사회주의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제국주의의 극악한 반사회주의 공세를 단호히 제압하면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 나아가는 자주의 성세로 위용 떨치고 있는 것은 인민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보람없는 투쟁 속에서 쟁취한 귀중한 승리입니다.
하는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고 영원히 인민대중 중심의 이 제도에서만 살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전체 인민의 열렬한 사랑과 지지에 떠받들려 우리 공화국은 어떤 극난에도 끄떡없으며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현 세계에서 국가의 면모와 위력을 좌우하는 정치체제의 공고성과 우월성에 있어서나 인민의 정치적 권리와 리익을 지키는 힘에 있어서 그 어떤 외부 세계의 도전과 위협에도 끄떡없는 불패성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과 견줄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1,100번 옳고 그처럼 모질었던 역사의 광풍 속에서 인민을 지켜냈다는 긍지, 제국주의 폭제를 끝장내고 인류의 정의와 미래를 수호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자부, 바로 이것이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우리 국가의 영광입니다. 동지들, 우리 인민은 평범한 나라래라, 시련의 나라래라 변함없이 우리 공화국만을 사랑하였습니다. 전체 인민이 한 손에는 총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잡고 조국 수호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무비의 용성을 발휘해왔기에 우리 공화국의 긍지 높은 역사는 굳건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최고 존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고귀한 투쟁으로 지켜내고 떨쳐온 공화국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 가려는 천만 인민의 애국 열의는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은 어젯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현 난국을 타개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적이 격변기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민의 존엄과 근본 이익을 튼튼히 수호할 것이며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식대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방위의 기둥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국방공업의 주체와 현대화 수준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며 당의 전민무장화 전국 여세화 방침을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낳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온 사회를 덕과 정이 차 넘치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며 서로 돕고 이끄는 사랑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 세워야 합니다. 그 어떤 도전과 난관도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영적 진군을 절대로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힘차게 싸워 나아갑시다. 강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신 김정은 동지 만세!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열병군의 차렷! 좌로 들어! 중앙위원회 조직비서동지 열병 부대들은 공화국 창건절 기념 열병식 준비 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노농조기군 사령관 강순남.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유족들 안녕하십니까? 공화국 창건절을 축하합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유족들 안녕하십니까? 공화국 창건절을 축하합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유족들 안녕하십니까? 공화국 창건절을 축하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정위원회 비서 조영원. 열병부대 차렷! 열병 행진은 정대 단위로 한 표시병 거리로 평양시 당원사단 정대는 직선으로 제1선 정대 우로 브릿! 앞으로 컷!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열병 총대의 맨 선두에서 평양시 당원사단 정대가 어무당당히 행진해갑니다. 우리 당이 제일 믿는 핵심 역량인 수도 당원들의 힘찬 발걸음 소리가 광장에 미아리치고 있습니다.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취를 들고 당 중앙을 목숨으로 옹유하며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사비주의 조국과 혁명의 전추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가고 있는 노농적이군. 금수산 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한 목숨 바쳐 보유해갈 열이 안고 평양시 노농적이군 종대가 광장을 누벼가고 있습니다. 김용환 시당 책임 비서가 선두에 서 있습니다. 광장의 각계층 군중들이 이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경덕 도당 책임 비서를 선두로 평안북도 노농초기군 종대가 나아갑니다.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 동지의 사열을 받으며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을 행진하는 영광과 행복, 총대와 함께 민간 무력 열병식으로 뜻깊은 구구절을 경축하게 된 환희와 긍지가 넘쳐나는 이 시각, 전체 열병정대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노농초기군 총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면 모장화에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평원군 모나리에 첫 노농초기대를 모주신 순관 그뜻 가슴에 안고 향토 방위의 총대를 억세게 벼려온 이들입니다. 안금철 도당 책임 비서가 대오를 이끌고 있습니다. 광해북도 노농초기군 종대를 박창호 도당 책임 비서가 이끌고 있습니다. 위민 헌신의 불멸의 서사시가 아로새겨진 대총리와 강북리에서 우여 퍼지던 노동당 만세 소리가 소령 절사옹의 함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당 책임 비서를 선두로 하는 황해남도 노농초기군 종대입니다. 사비주의 수호전의 제1선 참호를 지켜선 전처병들,
쌀로서 탕을 받들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해갈 불같은 의지가 이들의 얼굴마다에 빗겨있습니다. 자강도 로농초기군 종대가 강봉은 도당 책임비서의 뒤를 따라 나갑니다. 철새비인들의 슬하에서 향토 방위, 조국 수호의 강위력한 전투 대오로 장성 강화된 조차적 민간 무력의 혁명적 기상과 위용을 떨치며 열병 종대들이 연이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숙일 도당 책임비서의 뒤를 따라 강원도 로농초기군 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령의 요원 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에서 자강력 제1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돌굴의 토사, 자력 자강의 선구자들이 보무당당히 조속단 앞을 행진해 갑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도의 위력을 자위의 총대로 담보해갈 열의에 넘쳐 함경북도 로농초기군 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삼 도당 책임비서가 선두에 있습니다. 경남도 로농초기군 종대가 리정남 도당 책임비서의 인설하에 나갑니다. 당제 8차 대비가 제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맨 앞장에서 공업도의 봉대를 과시할 만만한 투지와 신심이 틀어진 총대마다에 넘쳐납니다. 우리 당의 혁명 전통, 백두의 혁명 전통을 영원히 지켜갈 억척의 맹세를 안고 양강도 로농초기군 종대가 리태일 도당 책임비서의 인설하에 나갑니다. 항일의 선열들이 물려준 총창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갈 심장의 맹세로 피를 끓이는 이들입니다. 장춘성 철도상이 이끄는 철도성 로농초기군 종대입니다. 전시 철도 로동계급과 수송 전사들의 희생적인 투쟁 정신과 기풍을 따라 배워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믿음직하게 담보해갈 드팀없는 신념이 내짚는 발걸음마다에 그대로 어려 있습니다. 고려항공 전국 로농초기군 종대입니다. 이 땅에 준엄한 시각이 닥쳐온다면 하늘의 방패의 결사대인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규적 항공 무력과 함께 저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갈 전투적 열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임광웅 총국장이 종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나라의 맏아들 부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로농초기군 종대가 김정섭 책임비서를 선두로 하여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차기마 대고조 시기의 강철 전사들처럼 오늘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향토 보유에서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번대로 선봉계 영예를 높이 떨쳐갈 신심에 넘쳐 있습니다. 시천 연화기계 공장 로농초기군 종대가 조명철 지배인의 인설하에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새세기 산업혁명의 발단을 열어놓은 그 전통을 빛나게 이어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흥남필어 연합비 없어 노농척이군 종대입니다. 싸우는 거지에 무기와 탄약을 보내주는 심정으로 농업 존선에 더 많은 필요를 보내줄 결의를 안고 광장을 노벼가고 있습니다. 흥남의 노동계급을 리경일 책임비서가 이끌고 있습니다. 혁명선열들, 전 세대들의 수령결사 옹리 정신을 고귀한 유산 제1제구로 넘겨받은 노농초기군 지휘성원들과 대원들, 낙원의 10명 당원들의 후손들답게 수령께 다진 맹세를 결사통찰할 신념을 안고 낙원기계종합기업소 노농초기군 총대가 나아갑니다. 정연학 책임비서가 이끌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을 보유하는 권위대라고 높이 내세워주신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노농청기군 종대가 김선욱 책임비서를 선두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당중앙을 총대로 응위하며 강철 증산으로 받들어갈 당선 노동계급의 전투적 기백과 열정이 넘쳐납니다. 어떤 대형 중기계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내어 나라의 중공업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온 용성의 노동계급. 전통은 계승으로 빗나가니 불가능을 모르는 투쟁 정신과 일본세, 그리고 전 세대들이 넘겨준 혁명의 총대를 바통으로 이어받고 전진하는 대오입니다. 전인철 책임비서가 대오를 이끌고 있습니다. 28직동 청년 탄광 최성근 지배인을 선들어 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노농초기군 총대가 나갑니다. 소천척 지하막장에서도 언제나 수도 평양의 불빛을 마음속에 안고 사는 이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삼가 경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여러 차례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노농초기군 종대가 오춘용 초급단 비서를 선두로 씩씩하게 행진해갑니다. 위대한 오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증산 성과로 보답하고 영원히 당중앙을 따라 곧바로 걸어갈 방직공들의 신념의 함성이 광장에 미아리치고 있습니다. 저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담보해가고 있는 비상방역전선의 전초병들입니다. 오늘의 참여한 비상방역대전에서 가장 책임적이고 무거운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며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해 나아갈 의지가 비상방역총대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맥박치고 있습니다. 최경철 보건상이 이끄는 보건성 노농초기군 총대가 행진해 나갑니다. 전하의 군의들과 천리마 시대 보건천사들처럼 바로 이것이 결전의 그 시각에는 총주인 화손 군의로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빛내는 길에서는 당의 붉은 보건천사로 살며 싸우려는 이들의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과학기술로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추동해 나갈 미더운 국가과학원의 노농초기군 종대가 김승진 원장을 선두로 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니고
세계를 앞서 나가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맹렬히 벌리고 있는 우리의 과학자들도 오늘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열병대오에 서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노농척이군 총대가 승정교 문화상을 선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화면과 무대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낯익은 모습들도 보입니다. 김일국 체육상을 선두로 한 체육인 노농척이군 총대입니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체육인들이 결전의 그날에는 총대로 조국의 운명을 지킨 맹세를 안고 열병광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김정민 책임 비서를 선두로 한 김일성 종합대학 노농척이군 총대입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강한 혁명성과 조직성, 조율성과 집단주의 정신을 지닌 용남산의 아들, 딸들이 나갑니다. 청창을 틀어주고 척척척 발걸음 드높이 나가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치공업종합대학 노농척이군 총대입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도 조국 방위의 성스러운 대전에서도 언제나 제 일선에 서 있을 이들의 만만한 투지가 전진하는 대오에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리성욱 조국당 비서가 대오를 이끌고 있습니다. 문화의 불구름을 헤치며 소년 빨치산의 노래를 높이 부르던 소년 근위대 소년 빨치산 대원들처럼 사랑하는 고향과 학교를 굳건히 지켜갈 맹세 안고 광장으로 씩씩하게 들어서고 있는 붉은 청년 근위대원들의 장한 모습입니다.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열병식 광장으로 국가 방위에 희미한 역량인 우리의 믿어온 안전무력 열병총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혁명의 붉은 방패, 붉은 맹수가 되어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사명을 다해가고 있는 혁명의 보위자, 계급투쟁의 전처병들, 사비안전군 총대가 위풍당당히 나갑니다. 뜻깊은 공화국 창건자를 맞으며 꿈결에도 그리던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 동지의 사열을 받게 된 무한한 영광과 긍지로 가슴 들먹이며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사비안전군 특별기동대 총대입니다. 수색종대가 광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절세위인들의 손길 아래 여러 병정 전문병 부대들을 갖춘 강력한 무장대오로 장성 강화된 민간 및 안전무력.
원수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인민군대와 어깨 겹고 자기 고향과 일터를 굳건히 지켜갈 만단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해안연선 지대를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노농초기군 대원들이 위험차게 나아갑니다. 경의하는 총기소동지의 손길 아래서 당의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실현의 전위대오로 혁명 무력의 일익을 담당한 믿음직한 전투대오로 억세게 자라나 그 위용 떨치며 나아가는 군계연선지대의 노농적이군 대원들. 협동의 전야에서는 혁신의 철리마, 조국 수호의 전장에서는 승리의 철마로 자랑찬 태호가 기세 높이 광장을 누벼갑니다. 인민군대와의 협동작전은 물론 독자적인 군사행동도 자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자신심에 넘쳐있는 군계연선지구의 농업근로자들. 존엄한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애국에 따 막짐없이 뿌려온 이 땅을 지켜 피도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갈 결사의 의지가 가슴마다에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하늘, 땅, 바다 그 어디로 덤벼든다 해도 무자비하게 박살내고 조국의 동서해안을 철벽으로 지켜갈 열정의 기상에 넘쳐 수호자들의 대오가 나아갑니다. 저 늠름한 모습들과 무비의 위력은 세상의 유일무이한 인민의 낙원, 우리 공화국을 지키는 길에 전민항전의 초소를 엄청같이 다져온 우리 당의 자위적 군사 노선의 빛나는 성리입니다. 조국과 인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 언제나 한몸 서슴없이 내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는 이다운 대오. 현대전에서 국가 방위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전인민적 방위 체계로 보시고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빛나게 실현하신 만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모공 강대한 공화국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빛날 것입니다. 축포가 오릅니다. 경축의 하늘가에 축포가 터져 오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이 밤, 청년 학생들의 춤바다 펼쳐진 경축 광장에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 끝없는 신심과 낙관이 세차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국의 힘에 대한 커다란 긍지를 더욱 뜨겁게 새겨안으며 환희의 노래 춤바다가 펼쳐진 여기 김일성 광장에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어버 이름 모신 위대한 국가의 국민인가 하는 가슴 뿌듯한 긍지가 끝없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인민을 더욱 뜨겁게 품어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며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 자나깨나 뵙고 싶은 간절한 그 마음 아름다운 축포로 저 하늘가에 새겨집니다. 자나깨나 뵙고 싶고 꿈에도 기다린 불꽃은 그대로 말해주는 듯 싶습니다.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기쁨만을 아뢰고 싶어 일토와 초소마다에서 애국의 진한 땀 아낌없이 바쳐온 애국 국민들의 뜨거운 진정을 천리바다 해친 대도 끝까지 나갔소 파리 그길 멀리 뚫고 뵙고 싶었습니다. 뵙고
농예와 긍지가 뜨겁게 굽이치는 경축의 이 밤, 누구나 가슴 후덥게 돌이켜봅니다. 공화국 창건일에 흘러온 승리의 연대들과 조국 땅에 펼쳐진 세계적인 전변들을, 신겨웠어도 행복했고 어려웠어도 긍지 높았던 그 나날들이 오늘은 아름다운 추억 속에, 경축의 꽃바다 속에 펼쳐집니다. 드리는 인민의 축원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며 펼쳐지고 있습니다. 축포의 무수한 불꽃과도 같이 인민에게 천 가지 만 가지 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바쳐가신 혼신의 낮과 밤들이 축포의 불보라에 어려옵니다. 잊지 못합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바쳐가신 무수한 혼신의 그 길들에서 우리의 미래가 설계되고 우리의 행복과 웃음이 차넘쳤다는 것을, 시련과 난관의 앞을 막아도 인민의 눈빛은 언제 한번 흐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공화국의 자랑찬 역사는 천만년 흐를 것이며, 그 품의 운명을 맡긴 우리 인민의 내일은 언제나 환희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끝없이 사랑하는 인민의 마음이란가, 밤하늘을 영롱하게 물들이는 축포여.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 노를 위해 끝없이 바쳐가는 열정의 마음, 아름다운 화강이 되어 경축광장을 붉게 물들입니다. 불세출의 미인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공화국의 장관 발전 행로에서 가장 존엄 높고 긍지 높은 시대인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맞이한 인민의 환희가 강산에 찬홍칩니다. 우리가 정한 길은 우리 주가 남들이 8차 대회가 펼친 설계도 따라 나아가는 인민의 기상이 경축광장에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그처럼 정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받들어 혁명의 새 승리를 기어이 안아올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기분에 놓쳐
부드러운 오보이의 품에 안겨 사는 인민의 끝없는 희열과 환희가 하늘 땅에 차가 넘칩니다. 영원히 안겨 살 보금자리 귀중한 우리 조국은 곧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품이기에 그에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고 가려는 천만 인민의 불타는 신념의 맹세가 찬연한 빛을 뿌리며 펼쳐지는 저 축포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세상 오직 하나뿐인 사회주의 우리 집,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몸과 맘 다 바쳐 길이 받들어 공산주의 붉은 노을이 타오를 인민의 리상사회를 반드시 이 땅에 일따세울 것입니다.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인민의 자유로운 오보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돌을 상대히 경축한 감격과 환희가 우렁찬 만세 함성이 되어 하늘 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천만 심장이 폭풍같은 환호성 터져올립니다. 뜻깊은 이 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보낸 역사의 이 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한생토록 잊을 수 없는 감높은 영광이 되고 긍지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태양의 모습이 9월의 이 밤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셨던 오늘의 감격은 우리 모두의 심장을 높뛰게 하며 보다 큰 기적과 위훈으로 추동할 것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감격과 격정으로 달아오른 심장들이 당 중앙을 천겹 만겹으로 결사옹이하는 상세가 되고 방탄력이 될 것입니다. 맹세로 불타는 밤입니다. 신념이 더욱 강해지는 역사의 밤입니다. 충성의 맹세로 심장이 피를 펄펄 끓이고 있는 천만의 기세가 경축광장을 뜨거운 열기로 휩싸안고 있습니다. 경축의 밤하늘가에 끝없이 미아래치는 저 환호성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인민의 우렁찬 목소리로 또렷이 새긴 태양찬가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열광의 이 화포, 이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장엄한 시위이며 김정은 조선의 영원한 모습입니다. 온 행성이 모진 광풍과 참혹한 동란으로 신음해도 조선은 왜 끄떡 없으며 우리의 전진과 승리, 창창한 앞날이 무엇으로 하여 억척으로 담보되는가를 힘있게 과시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경축광장은 끝없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인민은 심장으로 외칩니다. 일편단심, 김정은 동지 당신의 용도만을 받으렵니다.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모든 영광과 행복을! 지금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보내드렸습니다.